아, 지금 김부각을 튀기고 있어요. 김부각은 옛날에 양반가에서 먹던 반찬으로도 먹고 술안주로도 먹던 손이 많이 가는 귀한 음식이에요. 서민들은 이렇게 제대로 된 김부각을 먹기 힘들죠. 뒷면을 먼저 튀기고 그리고 깨가 붙은 부분은 살짝 이렇게 살짝 색깔이 날 정도에서 끝내야 되죠. 그리고 이제 뒷면을 하얗게 찹쌀 풀을 해서 다져온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죠. 바삭바삭한 간장 장 찍어서 가루는 가방통에 뚝딱이고 손이 많이 가니까 함부로 해먹기가 참 쉽죠. 김부각을 먹는 방법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.